엄마 말들은 지랄도 풍년인가 봐. 그 가죽 다 가지? 구경하는 것도 일이야. 잘했어. 눌러 이제. 오빠한테 저거 했어요? 가시디? 잘 앉아있니? 안전벨트 했어요? 네. 거니 어디 가고 있어? 바다. 바다. 진짜 안 왔어요. 아, 안전벨트 내가 해줄게 지금. 보자. 바다 가자. 바다 가자. 아싸와말리콤. 안녕하세요. 아노르 TV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름 휴가잖아요. 시골 살기. 오늘 딱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석진이도 방학했고요. 하지만 건욱이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건욱이는 이제 태권도 이쁨 심사가 있어가지고 8월 초에 하루도 봐줄 수 없다고 해서 혼자 집에 두고 동네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그 꼬맹이 서인이의 엄마 언니한테 부탁을 드리고 다 케어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지금 힘들어요. 가족이 여행 가니까 계려 두 개 뭐 이것저것 챙겨 낚시 뭐 그런 거 챙겨 힘들어요. 아, 오늘 아침까지 지나갖고 막 있었거든요. 일단 좀 이따가 조금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저보다도 건이가 제일 신났어요. 그치, 건이? 어? 어디가? 바다. 바다. 근데 바다 가기 전에 우리 먼저 할머니 보러 가자. 아니. 할머니가 아프시대. 아니가 아프대. 집에서 쓰러지셨다고 전화 받았잖아, 아빠가. 아빠가? 작은 아빠가 전화 왔어.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대. 집이다. 그 많이 아야야 하셨대. 많이 아야야 했대. 그래서 먼저 할머니 뵈러 가야 돼. 비용 갔다. 병원 다녀오셨어. 그래서 할머니 생신 도 있고 우리 할머니도 건강 어떠신지 보고 할머니 집에 좀 지내다가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알았지? 아니 보고 바다 가자. 그래 그렇게 하자. 아빠 출발해요. 아빠 출발해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역시 건이 멈춰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된다고. 아빠 출발해요. 가봐요. 요즘 진짜 빨간불에서 멈춰야 되잖아 건이야. 빨간불이 불면 안 되잖아. 후기에서 다 사줘 오빠. 먹고 싶은가? 배가 고파. 너무 고파.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요즘 살찌려고 하나 봐. 어떻게 모든 음식이 내 눈에 맛있게 보이지? 식당 뭐 있나 보자. 뭐 먹을래? 저는 김치찌개. 나는 우렁된장. 뚝배기 제육. 공깃밥 하나. 제게 이거 내거 아닌데? 이거 제육이야. 김치찌개야. 아, 바뀌었다. 바뀌었다. 덕진아,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자기 이제 나 좀 이제 살았어. 이제 씩씩하게 대응해줄게. 자기 어떤 행동이에? 수다 해줘. 어떤 빵 먹을 거야? 아니 아니야 손으로 하지 마. 이거. 우즈벡 라이프 혜민이 있으면 아노르 TV는 건이야 건이. 바로 먹어야 되고 성격 가지럽고 잡아. 이제 마음 편해졌어? 어? 너무 쉽지야. 이렇게 두 손으로 자 두 손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먹어야지 안 떨어지니까. 봤어 오빠? 자기 봤어? 한 입을 안 되니까 해서 먹었어. 방금 밥 먹었잖아.
드디어 진짜 도착이야. 우리 잠실에서 석진아 서울에서 4시 30분에 출발했어. 지금 9시야. 눈이 뜨기 쉽지가 않아.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스트레칭하면서 동시에 바로 들어가자. 한 달 일주일 만이야.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우리? 뭔가 익숙해졌어요. 오늘 그냥 푹 쉬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어머니 총각 다 됐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잘 계셨어 엄마? 아니야. 쓰러졌다며. 지금은 어떠세요? 약 먹어야 된다. 약? 일찍이세요? 에어컨 틀어놨다 뜨거우니까. 입원하실 거예요? 하고 왔어. 이제는 뭐 안 하실 거예요? 아니, 허락한 데 안 가고 있어. 지금 검사, 정밀검사 어저께 하고 왔어. 내가 봤을 때 그 머리 치료 받으셨잖아요. 그거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언제? 저번에 왔을 때. 어, 그때도 어지러웠어. 그때도.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야? 이거 뭐라고? 상추튀김. 광주 소문 나온다고? 그렇지. 광주 이거는 저 뭐야 이거 상추튀김? 상추에다 싸먹는 튀김인데. 아 진짜? 다른 지방 사람들이 보면은 상추튀김은 상추를 튀겨 먹은 줄 알거든. 아 나 그렇지 지금 생각했어. 먹어봐. 먹어봐. 요건 안 먹는데? 튀김 안 먹는데? 맛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장 좀 이렇게 해갖고 네네 까마 싸. 자 먹어. 이 튀김이 맛있어. 유명한 데다 상추튀김이 유명한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먹고? 그냥 먹던 건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그러니까 내일 엄마 생신이잖아요. 내일 모레. 모레가. 내일 모레인데 내일 근데 하루 전에 아주버님 스케줄 때문에 내일 식사하기로 했잖아. 내일 온다네.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엄마 6시나 7시 좋지 않은데. 그래서 보분자는 내일 아주버님이랑 다 같이 먹어요. 알겠어요? 이미도 있고 하니까. 그쵸? 요것만 상추튀김으로 전문으로 나와. 아 그래? 그래갖고 막 3만원치 그렇게 사다 먹어 사람들 이것을. 많이 올랐네. 맛있지? 완전 다 먹었다. 나오지 마. 많아. 자기야. 뭐하러? 주머니. 아 볼 봐봐 저기. 너무 맛있나 봐. 이거를 나하고 친해봐. 살짝 간장 더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아니, 난 쫑쫑 먹는데 이미 조금 남았어. 아, 두 개씩 넣어서 먹어야 버텨. 표정이 뭐가 맛있지, 이거를. 나는 뭐 먹어. 진짜 있잖아. 오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럴 때 얘기하는 거야. 아들 주고 마누라 주고 엄마 왜 안 줘? 아니 아무거나 나는. 아니야. 아무거나 깨.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래도. 먹었으니까 아무거. 엄마 한 입 드세요. 여기 구독자 여러분 보고 먹어. 계세요. 뭐하래. 아 저만 남지. 아 맛있어. 네. 점심때 또 축복도 있고 얼마 전에 이모 생신이었었다면서요. 네 그리고 어머니도 내일 모레 생신이라 우리가 겸사겸사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빠랑 내일 우리 어머님이랑 이모님이랑 같이 점심 식사. 일단 오빠한테 받아드릴게요. 네, 와는데 있으면 그 저 옷다귀나 아마 내일 그 중복이라 미리 아마 해놔야 될 거예요. 한 마리 갖고 못 먹지 두 마리는 해야 돼. 예, 점심 드시. 예. 네, 내일 봬요 이모. 막둥이 안 봤잖아. 응. 막둥이 이안 안 봤다고 형수님. 석진이랑 근욱이랑 봤는데 당신도 안 봤고. 그러지. 여 사람 안 봤다고 맨날 불러. 그런 형수님 너 보고 싶어라 하더라. 응.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이제 막둥 엄마 방에서 이제 TV 보다가 자려고. 엄마 방에서 TV 보다가 이제 잔대. 아, TV 보고 있어? 엄마 기특하죠? 그래도 태권도 때문에 혼자 있잖아요. 그래? 아, 할머니한테 그래. 이제 주무시니까 인사해야지.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아, 알겠어요. 누구 안 들어가요?
무슨 날이야? 날이라고? 중복. 오늘은 중복이야, 중복. 옛날에 하도 더위니까 삼복 더위라고 했어. 세 번의 더위가 있다 그 말이야. 초복, 중복, 말복 그래. 말복. 네. 초복이 있는 날로 해서 열흘 뒤에 또 중복이야. 네. 그러면 열흘 전에 초복이 있었고 이제 중복이거든. 네. 그럼 이제 중복에서는 이제 말복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보름 후에 이제 일단 여름에 땀 흘리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해했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부모들한테도 꼭 찾아가, 복날이면 찾아가서 효도도 오고 그랬어,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잖아요, 어머니. 복날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했어,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복날에 전화도 안 드리면 부리자라겠어. 형님아, 손주여. 딱 본 게, 건인 손주도 아니여. 못 고친 게 이거 헤어져갖고 있단께, 내가. 할머니 핸드폰에 승인이... 할머니 핸드폰에 네 사진은 없네. 그게 할머니한테 가지 마. 손주 사진을 편의가 없는 사람 같다고 올려면 되겠냐고. 이거 안 해. 내가 안 해냐. 난 할지도 모르지. 누구 보면 싸우는 줄 알아요. 영병원이 새끼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이랑 아들은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경기냐고 나 짠이 없어. 대화 중이에요. 여기 진짜 맛있는 홍어집이지 엄마. 어? 광주에서 제일 유명하죠. 몇 년 됐어 엄마? 한 10년, 15년 됐어. 여기구나. 제일 첨단 홍어. 됐어? 광주에서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홍어집. 홍어가 그렇게. 오메. 청각 때 불었다. 안녕하세요. 오메 오메. 언니 바지 올라봐. 왜 옷들 들고 왔어? 아이고 이쁜데. 오메 몇 주째 안 왔냐? 하고 이번에 빠져보면은 집어다 못 안 내더라고 해야 된다고. 오마. 아주 또 욕심 있네. 와 완전. 무슨 버섯이라고? 곶송이 맞아. 아 곶송이 이쁘다. 완전 보약. 솔직히 많이 먹어야겠네. 국물이 진하다. 이게 황칠 오딱이야. 오늘 어머님이랑 이모님 날이에요. 둘이서 아이고 나는 다리만해. 둘이서 닭다리만 하자. 아이 야 솔직히 엄마 아니야 엄마 오늘이라도 우리랑 같이 많이 드세요. 혼자 계실 때 저희 안 챙겨주잖아요. 저요. 저 저요. 저요. 당사자 되는 양반들이 하나씩 잡살이. 자주 해 먹어요. 자주 먹어요. 심심하면 해 먹어. 제가 해 먹어. 저요. 아빠 줄 거야? 아니, 진짜 서울이랑 완전 다르다. 어? 서울보다 달라? 달라요. 서울에서 이거 얼마지라 하겠냐? 아니 그것도 진짜 이렇게 막지까지 넣진 않잖아 저기야. 아 넣어준 데도 있고 안 넣어준 데도 있고. 약지 안 줘 서울은. 넣어준 데 있어. 서울이 뭐 사람 타고 아닌가? 약지까지 안 준다고 하잖아. 서울 음식이 더 맛있더라 보면. 원래 옛날 광주 음식 맛있어. 전라도 음식 맛있다는 소리는 옛날 말이고 지금은 서울 음식 서울에 맛있는 집이 다 모여 있어 갖고 서울이 맛있지만. 서울이 맛있더라. 이모 아래서 드실 거야. 드세요. 넣어서. 오늘 할머니 생신 오늘 낮부터 시작됐어. 밤까지 갈 거야. 이게 뭐로 적었어? 양꼬치. 오, 그 잘 먹네. 그것이 1인분에. 1인분에 한 두 꼬치나 되냐? 다 먹어야지. 다 먹었어? 네. 고기 섞으나 많이 안 담았어요. 완전 나 죽어주게. 내가 언니한테 맥주를 나 두 번이나 넣어먹었는데. 아따 사거든. 받으세요. 마음이에요. 언니 생일이 어제 저녁에 늦게 알았어. 뭐 한다 살 시간도 없었어. 아니 나 미안해. 아 나는. 아니 나 진짜. 미안하면 잘하고 살면 돼. 저 말했을 때. 처음에는 지랄한단 말이고 사랑한단 말인지 알았어. 그렇지 말아. 예를도 집에서 배우면은 지랄한다는 거 단어 아예 책이 없거든요. 커피는 식다고 맛있죠. 잘 먹고 갑니다. 고마워. 네 언니. 가자. 맛있겠다. 홍어 무침. 홍어 무침. 반장님이랑 다 같이 드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식당에서 못 먹게 하면은 그냥 나눠서 먹어야지. 감춘 집에. 아 여기 국산만 팔아 지금. 국산. 국산이다 지금. 국산이야. 고니 바이바이. 아 더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야야 바로 뻗어먹어 먹지 내가 살자 너 해 이리 와 이리 와 쟤는 한신정 같이 하나 사람 아 저기로 보내면 아유 예 사진보다 더 이쁘네 엄마가 됐나 예 엄마가 옛날에 데리고 갔어 쟤는 예 우주에 데리고 가고 아 아니야 이런 날 이런 데서 그냥 두 손을 받는 두 손 오빠 마음 얘기 많이 진짜 더 몰라 아니 2만 원만 줘 아니, 아이. 고맙습니다, 이노 커리도. 언니 일어나. 일어나, 배꼽 인사. 일어나서 두 손을 받아야지. 배꼽 인사하세요. 동생이냐, 형이냐? 아, 둘째. 동생이에요, 동생. 둘째는 태권도 뭐 여기 외숙모 며느리가 영국 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자들이랑 대화하려고 영어를 배우고 계시죠. 지보다 못한 애기들하고 기쁨 만나 너. 건이요, 건이. 건이? 몇 살 먹었어? 4살. 아, 이쁘네. 건이 거? 어, 여기다 해놓을게.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어, 이제 큰아빠, 작은아빠 만나러 가야 돼. 할머니 생신이잖아. 우리 오늘 맛있는 밥 먹을 거야. 승윤이 형 보러 가자. 왜? 뭘 왜요? 가자. 가자. 가고요? 이러고 가기 싫은가 봐요. 이모 꽃 고마워. 이모 네. 고마워. 네. 나오라고. 하람들은 나오시라고. 아이고 미치겠네. 네. 나와요. 얼른 나오라고. 가자. 가고 싶잖아요. 가자. 자고 뜨면 이제 얼른 나오라고. 지하고 재밌게 놀아준 게 좋아. 얼른 나와요. 나와요. 아니 나오게. 가자 하니까 가요 하고 입이 쭉 나오더라. 갈래? 하람이랑 같이 갈 거야? 가자 우리 모시까지 손 잡아 잡아주세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같이 가자고? 마땅히 재밌었구나 거기자 마땅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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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놀러 와 성난가 봐 같이 갈 줄 알았는가 봐 어떡해 네 어떡해 할아버지 그럼 마지막 안아줘 마지막으로 꽉 안아줘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있어 아, 같이 앉자. 알았어, 그럼. 하지. 다음에 만나자. 또 와! 할아버지, 처음에 못 살다. 아, 지금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안 놀아주시거든요. 좋아, 좋았나 보네. 놀아주지, 놀아주지. 무엇이든 가시겠냐? 아버지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엄마는 또 오늘 생신이라고 이쁘게 입으셨네. 손녀들 손녀. 언니, 왜 이렇게 이쁘게 입었어? 나 왜 이쁘게. 장어 먹자. 아, 장어 좋아하니까. 서연이 왔어? 어선이 왔어요. 인사해야지. 이렇게 놔둬. 이렇게 놔둬. 어? 이렇게 놔둬. 다 먹고? 언니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엄마 너무 행복해. 전복이 하나 끝내줘. 아, 잘 먹어. 건이 최고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나좀 먹어요. 그래, 건이도 많이 먹어요. 건이도 맛있게 먹어. 승윤이 많이 먹어. 먹어보자. 와, 맛있게 먹었네. 여러분, 우리 가족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지금 노래방으로 찾아왔어요. 2차. 오늘 아주버님. 우리 남편 그리고 막내 서방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대게 놀이를 세 분 다 너무 너무 잘 하세요. 오늘 뭐야 여기 가요 무대네. 광주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보, 여보, 나 지금 우리 잠실 그 있잖아 발진. 아 그래 틀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좋아한대냐. 잠깐아. 아니 엄마 위해서 노래 나오고 있다고. 일어나 일어나. 고마워. 여기는 이제 그래도 한 조각씩 얻어먹으면 다 와서 인사를 하고 가잖아. 아, 예, 예. 한인도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엄마 생신 축하하시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쓰겠습니다. 지가 먼저 가져가 보고 잘 쓰겠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 숨겨놓지 마세요. 내 창마다 다 열어볼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 휴가 시작됐네요. 내려왔을 거 뭐 지낸 거는 휴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어제까지는 어제 저녁까지는 시댁살이었어요. 모든 며느리들한테 물어봐요.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내 가족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는 거 진짜 여행이지. 나는 와이프는 따라가지 않지. 막이다. 제일 먼저 시댁을 챙기고 이제 우리가 여행 가잖아. 여름 휴가. 엄마 말대로 지랄도 풍년인가 봐. 애들아 오늘부터 여행. 여행.